신리섭 소장이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최근 3년 사이 3종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신약으로 승인하면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알츠하이머가 정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알츠하이머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64%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데요. 치매 진단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병의 진행과 예후를 진단하는 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테슬라가 잘 가고 최근에 주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습 사건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은 이제 관심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너무 저기 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거기 집중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건 정치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FDA에서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마비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7월 초였죠. 지금 일라이릴리는 와, 이거 진짜 이거 무슨 만병통치약인가요? 비만 치료제로 시작해가지고 이거 뭘 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암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든가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노바티스에서 킴리아라고 이제 원샷 원킬로 백혈병, 혈액암이죠. 백혈병도 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약도 나오고 이제 암은 점점 다가서고 있잖아요. 물론 암에 대한 정복은 아직도 멀었지만 네. 암은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죠. 상위 개념이. 뇌는 아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뇌를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맨날 제가 바이오 많이 했으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정맥주사제형을 피하주사제형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그걸 경구용으로 하고 그건 뇌에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맥으로 맞으면 핏줄은 맞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뇌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뇌는 우리가 되게 단단한 이 뼈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그걸 뼈를 가른다고 하더라도 뇌혈관 장벽이 또 있어요. 병변까지 도달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뇌를 정복을 못한 겁니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든 무슨 파킨슨병이든 아예 없어요. 치료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증상을 완화하는 약만 있었을 뿐이지 완화하고 그나마 그냥 가족하고 그래도 대화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지 연장하는 것뿐이지 치료에 대한 꿈은 아예 접고 살아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에자이랑 바이오젠이 2021년에 아두카누밥을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최초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FDA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왔는데 시장에서 사장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DA 허가돼서 신약 승인받는 게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에도 그쵸. 신약 승인받은 거 35개인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대로 살아남은 거 3개인가밖에 없어요, 지금. FDA 승인이라든가 식약처 승인이 끝이 아니에요. 시장에 나와서 현지 필드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쓰지 않아 버리거나 환자들한테 이 인정을 못 받아 버리면 그대로 사장되는 겁니다. 그냥 사전에만 남아 있죠. 신약이라고. 하지만 신약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아두카두마블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바이오젠하고 에자이가 다시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에자이가 일본 제약사라 좀 그런데 2023년 7월 달에 레카네마보로 FDA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FDA에서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도나네마비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레카네마프하고 도나네마베 두 개의 경쟁자죠. 도나네마프도 이제 나왔으니까 제품명이 나왔죠. 제품명은 키술납니다. 네, 이제 이 둘의 경쟁이 시작됐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이 시작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있을까요?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은배 랭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알츠하이머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진단용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진단용 시장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렘케비나 키술라가 의료 현장에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치료 전에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 한번 사용해야 되고요. 치료 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단키트 관련
관련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퓨처캠과 피플바이오 두 종목을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특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여타 다른 알츠하이머 관련주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의 강세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고점을 연일 뚫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선 뒤에 6월 초부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봉을 조금 더 길게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저점을 좀 꾸준하게 높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만 월봉상 차트가 현재 주가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세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작은 거래량에도 등락을 좀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삼진제약과 협업을 통해서 관련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 약보합권 수준에서 장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역배열 구간에서 5일선과 21선이 교차되는 그 만남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더 위로 틀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 관련 기업들 치료제보다는 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선별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어쨌든 도나네밥이 FDA 승인을 얻었습니다. 뭐 부작용보다 위험한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부작용 위험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혜택이 더 크다라는 판단 때문에 어쨌든 FDA 승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수혜주를 뭘로 봐야 됩니까? 네,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자, 여기서도 우리나라는 뭐 조연이지만 무대에 같이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코오롱 티슈니 뭐 다시 성공하느냐 마느냐 왔지만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펩트론, ABL바이오 다 조연이지만 네. 세계 무대에 같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의 에자이라던가 일본의 다이지 상쿄처럼 지금 일본 제약사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에자이랑 바이오젠이 만들었던 아두카누맙이라던가 레카네맙, 그다음에 일라일리가 받은 도나네맙 이게 작동 원리는 다 똑같아요. 뇌에 지금 뭐 파킨슨병이든 알츠하이머든 특이한 단백질이 쌓이는데 그 뇌에 쌓이는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근데 우리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의학 드라마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입세 해가지고 이제 뇌 사진을 의사가 보여주면서 네. 다 보잖아요. 아 여기 나비 모양이 있는데 뭐가 이게 안 좋고 네. 막 이러잖아요. 뇌 CT를 찍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상태를 보고 일단 진단을 한 다음에 네. 알츠하이머가 진단이 되면은 그 환자한테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없애는 아까 그 약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방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방하는 약은 만들지 못했지만 약을 쓸 수 있는 필수적인 진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약이 좋은 게 있어도 우리나라의 약, 우리나라가 대신 만들어주거나 우리나라의 약을 필요로 하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퓨처캠이 뭐가 있냐면은 일라일릴리가 도나네맙 임상시험용 방사선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맡긴 게 퓨처캠이에요. 퓨처캠이 CMO 계약을 맺었어요. CMO,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티론이 많이 하던 사업 모델이죠. 대신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환자들한테 도나네맙 국내 임상 3상 진단을 위한 방사성 동위용소 진단제 아미비드 20억 원 규모 CMO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 임상 3상이 왜 들어갔냐면 레카네맙은 국내 임상 3상을 면제받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는데 네. 도나네맙은 식약처의 허가를 못 받았어요. FDA 허가를 받은 거죠. 그쵸, 식약처는 아직 허가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임상 3상을 해야 되는데 임상 3상을 하면 그 환자들이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라일리가 개발한 요 진단제 아미비드를 대신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얘네가 자체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얘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알자뷰예요. 두 개 다 진단에 필요한 방사선 동위원소 진단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단할 때 필요한 약이다라는 거죠? 일라일리 건 아미비드. 그렇죠. 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알자뷰예요.
근데 알자뷰의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CMO로 1911 걸 만들면서 알자뷰에 대한 것도 이제 1911 포함해서 뭐 에자이 바이오젠 향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네. 이걸 납품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알테오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제형 변경 기술을 머크를 비롯해서 누구나 노려가지고 머크가 남들한테 뺏길까 봐 독점 계약을 비싸게 맺는 이런 일이 여기도 발생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퓨처캠이 무려 10년, 만 10년짜리 박스권을 지금 최초로 돌파했죠. 돌파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퓨처캠을 알츠하이머 수혜주로 우리나라의 스타픽으로 좀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이슈를 저희가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어떤 네. 종목 보세요? 아,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적자 기업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퓨처캠도 실적은 아직은 적자죠. 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퓨처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하나. 그쵸. 또 한 번 된통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적자 기업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적자가 아닌 기업 중에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아직 임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잠재력이 좀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바이오니아라는 네,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국내 유일의 분자 진단 솔루션 기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그 매출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좀 잘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1년도에는 팬데믹 시기 때 주가 굉장히 높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진단키트를 또 만들다 보니까 관련 수혜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또 시장에서 한번 크게 테마로 엮인 적이 있었잖아요. 탈모 완화 화장품을 또 만들게 돼서 또 관련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유전자 진단키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건기식 사업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계속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 쪽에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후보 물질을 지금 발견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 후보 물질을 발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분자 진단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RNA 쪽에서는 그를 좀 일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알츠하이머병이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새로운 원인으로 이 RNA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자회사 쪽, 세나젠 테라피틱스 쪽에서 기술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몇 안 되는 RNA 쪽으로 연구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같이 함께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네. 합니다.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서 갈까 하는데요. 네. 일단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2천억대에서 3천억 원대 정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구간도 보시면은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작년 탈모 관련 이슈 있을 때마다 주가 항상 등락 반복했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낙폭 이후에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전고점 구간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좀 추세 전환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핫하게 반응하고 있는 퓨처캠과 그리고 또 조금 실적에 받쳐주면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종목으로 바이오니아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